제주에서 입과 발이 묶인 강아지 한 마리가 인적이 드문 수풀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학대하고 버린 걸로 보이는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JIBS 김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풀 속에서 어린 개한 마리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잎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노끈으로 묶은 잎은 테이프로 완전히 감싸기까지 했습니다. 앞발도 완전히 뒤로 젖힌 채로 묶여 있습니다. 이 개가 발견된 곳은 동물 보호 쉼터가 있는 길가 바로 옆이었습니다. 당시 사람이 다가가자 묶여 있지 않은 뒷발로 기어서 숲을 속으로 도망친 겁니다. 너무 놀랬고 그냥 그 푸는 과정에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게 묶어놨지?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놨지? 당시 개가 발견됐던 이곳은 쉼터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지만 주변에 CCTV가 없어 누가 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검사 결과 뼈와 근육 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임시 보호처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에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유기견인 줄 알았던 이 개는 쉼터에서 보호를 받던 주홍이라는 2살 미만 어린 암컷으로 확인됐는데 누군가 개를 끌고 나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제주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160여 건이나 됩니다. 아무리 잔인한 학대를 해도 뭐 최고 6개월 징역 형이거나 아니면 500만 원 이하 벌금 이런 정도로 처분을 하다 보니까 경찰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